다음 작품을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친숙한 작품이에요. 뮤지컬로도 많이 소개를 한 작품인데, 뮤지컬 아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오페라 아이다는 좀 낯설 수 있는데, 네. 이 김은주 성악가님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그 아이다와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아이고.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네. 그 극중에 그런 공주님. 그런 느낌도 나오면서 눈썹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막 이런 거를 제가 막 작품을 보듯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김은주 선생님은 이번에 아이다로 출연하시는 건몇 네, 번째일까요? 저는 아이다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와,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부담감 같은 것도 되게 크실 텐데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오페라의 쌍대 산맥이라고 하는 이제 푸치니와 이제 베르디인데 조금 색채가 달라요. 베르디는 좀더 스케일이 굵고 다량의 사람을 동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굉장히 무겁고 인내 전술에 뭐 대가시고 푸치니는 보시다시피 색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수 입장에서는 푸치니 선생님이 좀더 편하죠. 아, 네. 가수 입장에서는 베르디님을 만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이 소프라노 김은주님이 출연하는 아이다는요, 10월 22일과 23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또 여기서 명장면 빼놓고 가면 그렇죠. 서운하거든요. 2017년 대구 오페라하우스 공연한 아이다의 영상본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 이 유명한,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는 노래죠? 무대를 보는 재미도 맞아요. 특별히 있는 것 뭔가 그런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형상을 이렇게 느끼는 듯한 어떤 그런 오리엔탈과 맞아요. 예. 굉장하네요. 종합 예술의 극치. 진짜. 이 장면은 우리 아이다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오페라를 통틀어서도 거의 뭐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은주님이 어떤 장면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다의 남자친구가 되겠죠. 라다메스 장군이 이제 젊은 장군으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다시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침공을 했던 에티오피아의 군을 무찌르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포로 안에 아이다의 아버지가 에디오파의 왕이 포로로 잡혀오죠. 조금 있으면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게 보면 비극의 시작이네요. 네. 그렇죠. 또 유일하게 제가 아는 익숙한 멜로디에 그죠. 마치 제가 라다메스 장군이 된 느낌으로 제가 아는 멜로디가 나왔어요. 피부톤 비슷해. 그런 하나하나
뭐 의상, 예. 무대 배경 뭐 이런 것도 살펴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티켓값이 비싸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과 맞아요. 또 생각과 또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통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이다의 명장면 만나보시죠.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홍보대사를 제안하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오, 정말요? 아, 예, 예. 좋아,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 예. 여기 녹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예. 영상. 예. 아, 진짜 잘 돼야 돼요. 진짜. 아. 소름이 지금. 와, 아니 이 몸이 모든 게 아끼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를 100분 활용해서 뭔가 와 소름이 자꾸 돋는 인간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 절절한 사랑이 막 느껴졌어요. 와, 감동이.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오페라 아이디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이 오페라다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네. 예, 그리고 또 마냥 질에 겁을 먹고 가까이 맞아요. 다가가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오늘 네. 오페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게 치유받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품을 보는데 제가 표정이 막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저도 그렇죠. 어. 신경 쓰였다니까. 아 이거 잠깐만 내가 계속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어. 정말 좋은 작품을 보고 오면 난 보고 왔는데도 몸이 피곤해. 아 내가 같이 호흡하다 예,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구나 정말 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정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요.